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선 선거본부 측에 민승기 후보 고발건에 대해 민승기 후보에게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강행에 맞서 역대 회장단도 별도의 선거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한인 회장이 나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바마 케어 플랜을 등록할 당시 소득과 세금 보고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드림 법안과 별도로 뉴욕주 하원에서 드림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슈퍼 박테리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선 선거본부 측에 민승기 후보 고발건을 접수한 뒤 민승기 후보에게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민선 후보의 자격이 박탈됐지만 애초 공탁금을 내고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회칙 7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승기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선관위는 김민선 후보 측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본 결과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민승기 후보에 경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증거자료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민승기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준비 행위를 하는 모습이라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 전인 당시에 사용한 배너에 민승기 후보라고 적혀있는 것은 의혹을 살 수 있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배너를 뒤에다가 붙였어요. 배너를 붙였는데 그 배너에 민승기 후보라고 돼 있습니다. 후보라는 이야기는 등록이 된 이후에 후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라는 배너에 그 타이틀만 가지고도 옐로 카드를 줄 수 있다. 이래서 의원들이 결정을 한 거고요. 또한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 이후 단일 후보를 위한 회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민선 후보 선대위 측의 주장엔 현재는 후보가 한 명이지만 김민선 후보가 공탁금을 내고 기호 추첨까지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번 선거에 회칙 7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72조는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72조의 단일 후보, 완전히 한 사람이 등록을 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항목이고 이번 경우에는 복수 등록을 했습니다. 결국 한 명이 탈락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 민승기 후보만 남았는데 그런 경우에 회칙이라든가 세칙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들은 어제 있었던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방문이 선관위 측의 사전 허락 없이 행해진 무단 침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독립기관이라고 강조한 이승열 위원장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선관위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며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선관위원은 독립기관입니다. 누가 현 회장이나 전직 회장이나 누구도 후보나 누구도 여기 저희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희들의 일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관여를 할 때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후보자 연설회를 개최합니다. 당초 선관위 퀸즈 사무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연설회는 장소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선관위의 선거 강행에 맞서 역대 회장단도 별도의 선거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운영 규정에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 결과인데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이대로 가면 두 명의 한인 회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관련 모든 절차를 직접 관장하겠다고 밝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오늘 인수 작업을 위해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선관위원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그동안 운영 규정 72조에 의해 단독 후보로 업무를 진행하던 선관위가 돌연 이번 선거는 72조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72조의 기준에서 이미 선거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전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게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역대 회장단 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경로 전 회장은 정해진 운영 규정에 따라 선관위와는 별도로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직 회장단이 다시 모여서 앞으로 선거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대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후보자 박탈 사태에 이어 두 개의 선관위가 구성되고 이대로 가면 두 명의 뉴욕 한인 회장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오바마 케어 플랜을 등록한 뉴욕 일원 한인들 가운데 가입 당시 소득과 세금 보고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소득 불일치를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플랜에 가입한 한인 납세자들 가운데 올해 세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 소득의 불일치로 정부 보조금의 환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지난 5월과 9월 IRS 납세자 정보를 열람해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소득 정보와 올해 세금 보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액만큼 즉각 보조금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게 회계업자들의 설명입니다. 당국은 특히 사실과 다른 소득 정보로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아온 가입자에게는 이미 지급해온 보조금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한다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한인 회계사들은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 시 최근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기초로 내년도 소득에 근접한 액수를 추산해 연소득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 후에도 연소득이나 이직, 결혼과 이혼 등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추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드림 법안과는 별도로 뉴욕주 하원에서 드림 법안이 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다시 좌절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하원은 이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주 드림 법안과는 별도로 드림 법안을 전체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 전달됐지만 매년 하원을 통과하고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를 의식해 행정 예산안에 드림 법안을 포함시키고 공화당이 찬성하고 있는 교육기금 기부자에 대한 세 공제 혜택과 연계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로 부자들인 기부자에 대한 세 공제 혜택에 반대하며 독립적인 드림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은 두 사안을 함께 묶는 것은 주지사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드림 법안이 그 자체로 상원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상원도 통과할 경우에는 연간 2천만 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 약 8천 명의 불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슈퍼 박테리아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데요. 평소에 필요 이상의 항생제 복용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대표적 슈퍼박테리아인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에 감염되는 미국 국민이 연간 5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만 9천 명은 감염 진단 30일 내에 사망했고 1만 5천 명은 직접 사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감염자 전체의 3분의 1, 병원 내 감염자의 3분의 2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또 65세 이상 감염자는 9명 중 1명이 진단 30일 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슈퍼박테리아 감염자가 연간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50년에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자가 전 세계에서 연간 1천만 명에 달해 모든 암 환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슈퍼박테리아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며 예방접종을 충실히 하고 의료시설 방문을 최소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 평소에 필요 이상의 항생제를 복용해 박테리아들의 내성을 기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150건이 넘는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역은 접촉했다 하면 전염될 만큼 전염률이 높기로 유명한데요. 뉴욕시의 사립학교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의 홍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홍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벌써 150건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데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도 홍역 감염이 우려되는 인구가 늘고 있다며 홍역의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27개 주에서 644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홍역이 미국에서 사라졌다고 공표했던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립학교들이 홍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뉴욕시 학생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성인들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가동되는 성범죄 신고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련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기 위해 이제 그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에 따라 뉴욕주는 캠퍼스 내 성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뉴욕 주립대학이 실시한 적극적인 동의라는 항목이 포함된 새로운 성범죄 관련 정책이 올해 안에는 다른 대학에서도 확대 실시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동의라는 항목은 싫다고 했지만 소극적이었다거나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는 침묵이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캠퍼스 내 성범죄자의 변명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또 교수와 직원들에게는 성 관련 교육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디지털 방식의 주차 미터기 보신 적 있으시죠?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주차 요금을 낼 수 있어 편리한데요. 올 여름까지는 타운 전역의 미터기가 이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됩니다. 타운 의회는 현재 일부 브로드 에비뉴 선상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방식의 신형 미터기를 타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올 여름까지 타운 전역에 있는 500대의 미터기를 신형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형 미터기는 영어와 함께 한국어와 스페인어 안내를 제공합니다. 결제는 동전과 크레딧카드로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주차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위반 단속도 엄격해집니다. 미터기에 부착된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해 주차 가능 시간을 넘겨서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타운 정부 측은 범칙금 티켓의 전자 발행과 관련해 이미 주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정부에 따르면 리치우드와 페어뷰, 클립사이드 파크 등 인근 타운 정부에서도 신형 미터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